응? 야. 네? 과일 맛있냐? 과일인데. 과일 먹자. 아, 못 간다며. 좀 먹자. 돈도 해줬고. 진짜? 누웠다. 뭐야? 응? 형, 형 집인데 형이 안 나가고. 나는 내가 나갔잖아. 잠깐만. 네. 누구야? 어, 뭉치 어디 있어요,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야, 오래간만이야.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그래. 누구지? 저거 봐. 그래, 어떻게 잘 됐어? 예. 그래. 예, 선배.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좀 뭐해서. 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와, 나 완전 빈손. 야, 뭘 나왔어? 아니, 오랜만에 뵈니까. 오, 준규 형님 아드님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잘생겼네요. 이게 예. 어, 빵 사왔어? 예. 근데 많이 말른 것 같다. 예, 살을 좀 뺐습니다. 뺐네? 아, 나도 예. 빼야 되는데. 이쪽에 앉으세요. 예, 이리 와, 이리 와. 감사합니다. 형님이 이쪽에 앉으시면. 그럴까? 제가 밥 먹어야 되잖아. 숟갈 젓가락만 가져와서 좀 먹을래? 예, 예. 밥 먹어야지. 응? 예. 그래, 앉아서, 앉아서 내가 찾아줄게. 내가 좀 가져가고 밥하고 밥만 퍼오면 되잖아. 자기야. 옛날에 얘기도 있고 병욱이 형도 잘 알아. 그리고 너도 온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근처에 있어서 불렀어. 어, 진짜 약간 예쁘게 생긴 쌍칼. 예쁜 얘는 외탁을 좀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쌍칼 아들이면 완전 그럼 초등학교에서 스타였겠다. 아들 워낙. 아니 엄마가 엄청 예쁜가 보다. 다행이다. 병욱이 형님이랑은 어렸을 때부터도 봤겠네요. 그럼. 네. 그, 예. 워낙 친하시니까. 드라마 할 때. 되게 오셔서 술 한잔 하시고 한식. 니네 집 갔어도 내가 용돈 줬지. 예, 예 맞습니다. 줬지. 예. 기억, 그런 걸 기억해야 돼. 그 영, 저기 애들 몇 명이서 얘 학교 선배고 뭐 이래가지고. 형님도 따님 용돈 주고. 아 그럼 그때 술 먹고 엄청 많이 줬지. 오, 술도 그렇게. 드셨어요? 흔하시마 너가 먹었어. 얘가 왔어. 흔하시마 너가 먹었어. 얘가 왔어.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막 마라도 주고 이렇게 술 줬거든. 그때 잘 마시더라고. 오, 애가 너무 쿨해. 오 그러면은 응? 형 같지 않아. 아 그렇지. 근데 형님 나는 괜찮... 형 나랑 소주 마신 애가 둘째인가? 첫째야. 둘째. 오, 술... 둘째. 오 그러면은 며느리 감으로. 오. 어 나는 땡큐지 형. 오. 오 완전 좋은 가족이네. 진짜 이렇게 사돈 이거 되면은 엄청 좋기도 하겠다. 재밌겠다. 그럼 따님이 이런 사회 데려오면 어때요? 아유 쿨이지. 나 그 나야 뭐 관계 없지. 너무 좋지. 어, 너무 좋지. 근데 일단... 이런 장인은 싫어. 이런 장인은 싫어. 까칠한 장인. 내가 까칠하다고? 아니야, 그 형 같지 그냥 어 그래 좋아 좋아 하는 게. 아, 그래 봐. 그래. 나 고사리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거야. 고사리 진짜 맛있네. 맛있 잘 잘 무치셨다. 고사리만 드시네. 고사리만 먹고 살았대. 배기와 숙제가 옛날 고사리하고 숙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 내 남자. 여기 고사성어 몰라. 여기 고사성어 몰라. 이거 한 번 잘 모르지 니 남자. 네, 네 저도 사극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 어,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지. 나 너무 힘들어. 어, 힘들어하더라고. 그럼 두 분 중에 공부는 누가 더 잘해요? 엄마였어. 아 그럼 한 분만 어, 형님이 더 잘하시. 내가 좀 더 알겠지. 잘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못 다니까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아, 두 분이 사돈이면은 좋긴 하겠다. 재밌겠다. 하나 자신 있는 거는 형 딸이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할 거야. 아... 내가 정말 잘 이룰 자신 있어. 막 예쁘게. 근데 얘는 그 아들 결혼시킨 뭐. 뭐 지가 3층 집 줘갖고 어 그런 지가 3층에 있었어. 살고 애들은 1층에 산다며 어,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그러다 옛날에 실검 1위 할 때 뭘 했냐면 실검? 며느리 실시간 어. 검색어 실검도 몰라 아 오늘 검 이름인 줄 알았다. 이 실검? 검 이름인 줄 알았다. 실검 얇은 검 촥 뽑아가 빵에 실검이야. 그러면은 형님 이렇게 형 딸이랑 어. 이제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으냐고? 아빠보다 시아버지한테 더 다정하게 해. 그럼 좋지. 네? 어?
아니 장인 장모와 관계 없지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만 할 수 없지. 아빠는 만약에 그 반대야. 뭐. 내가 선배님 딸이 결혼할 반대야. 어, 반대. 이 집에 사는 거야. 어 못해 안 돼. 왜요? 어 못해 안 돼. 어. 왜? 아 난 싫어. 왜요? 어? 그러면 잘 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 얘가 여기서 이제 형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 둘이 앉아서 말도 없고 뭉친 돌아다니고 서로 딴이야. 이건 진짜 가족이 아니지. 이건 진짜 가족이 아니지. 뭐가 아니야. 내가 불편하게 안 하면 되지. 그래 내비둬? 아니 다 큰 남의 자식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자식 인생 아. 간섭을 하고 그래. 아, 그냥 누가 간섭을 한대 내 얘기는 내 생각은 그렇다고. 그, 네 생각을 왜 얘기를 해가지고 애를 불편하게 하냐고. 아니 얘기도 못해? 근데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얘기는 그런 얘기 왜 해? 아유 형은 뭉치랑 얘기 왜 해? 뭉치는 말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저러다가 사돈 되시기도 전에 두 분이 의상하시겠어요. 어. 나는 아마 간섭을 좀 할 것 같다 보니까 엄청 많이 하지 뭐? 그지? 엄청 많이 하지 아니요 아니 뭘 무슨 간섭을 해 어느 나는. 정도로 간섭해요? 잔소리가 하루에 한 20가지가 아니, 뭐, 이게 야, 너 왜 왔어? 아니 미주할 거 잘 따지고 뭐 그냥 그렇지 아, 갑자기 목이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이 안 바뀌어 이제 야야 결혼 없던 걸로 야. 내가 시킨다고 하겠니? 안해 안해 사도 안해 거짓말로 안 하면 아이 피곤하네 진짜 그래, 오늘 근데 약간 진짜 미우새였던 시기가 있었대요 부모님의 전 재산을 주식으로 날렸을 때 어머 야 대단하다 야 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희 집이 넉넉지 않은 시기가 있었을 텐데 뭔가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요 제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대학교 때 주식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고 한번 제대로 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볼 테니까 지금 얼마 있으세요? 어떡해 아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진짜 믿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처음이니까. 믿지. 진짜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엄마 나 할 수 있어. 저 확신이 왔어. 얼마 있어? 그랬더니 일단 1,000만 원이 있고 네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야? 어 그렇지 엄마 시드머니가 있을수록 좋지.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또 대출을 받으셔서 2,000만 원을 저한테 주시고 또 저희 누나가 어머. 또 여기 힘을 보태주겠다고 500만 원을 누나가 모았던 돈을 와, 가족들이 네. 대단하다 2,500만 원 이제 저한테 다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막 모니터 4대 놓고 막 주식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아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좀 1% 2% 정도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벌어보자 요 생각에 이제 제가 선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하이 리스크거든요 되게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냥 순식간 다 날릴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원했던 제 원칙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치이고 하다가 한 달 좀 넘어서 한 100 얼마가 남고 나머지가 다 청산이 다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일단 저는 매일 아침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확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잘하고 있나 하면서 막 간식 넣어주세요 그래서 엄마 모니터 잘 못 보시니까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먹는데 뭐라 그러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안 되겠어서 제가 어머니께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잘하셨네 네 그래서 엄마 아이고 지금 엄마 부르고 이제 무슨 일이냐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혼나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안 울면 너무 혼날 것 같아가지고 회사에 앞서가시는 거 엄마 안다 울니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뭐냐고 그때 이제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을 이렇게 다 없앴어 다 잃었어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께 제가 더 감동받아서 울게 됐던 게 괜찮아 그렇죠 부모
괜찮아. 그럼요. 성규야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땐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 맞아. 네. 진짜. 그냥 엄마 앞에서 울었다고 하는데 엄마는 괜찮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엄마도 계속 울었을 거야. 이러면 되겠다 이게. 그럼요.